그동안 서울시의 대안학교 지원에서 기독교 대안교육기관들은 종교적 편향 등을 이유로 배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 대상에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 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재정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어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 교육 기관 82개 중 45개의 기관을 선정,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와 구분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의 가능성을 연 조례 제정에 환영하면서도 지원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서울형 대안학교를 선정, 2020년 15곳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입장.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장한섭 대표는 전체 82곳의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원 기간이 제한돼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대안교육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대안교육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모든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공모 대상 선정에 있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배제 문제. 서울시는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지침. 관리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정치활동과 영리추구,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시설로 보고 관련 지침을 적용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시설에서는 뭐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민간 그런 청소년 시설이어도 이제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정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희가 이런 운영 매뉴얼에 따른 지침을 적용을 해왔던 거고요. 특정한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목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그런 교육 활동을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운영 지침하고 매뉴얼에 근거해서 장 대표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대안학교를 분류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 국민 모두가 종교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 헌법에 나와 있으며 기독 대안학교의 교육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목사나 뭐 일반 다른 뭐 캐톨릭에서 신부나 뭐 불교에서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종교 편향기관 지원 제외의 근거로 청소년 수련시설 규정을 따른 데 대해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안교육은 아니죠. 저희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지원은 어찌 보면 대안교육 안에 이제 각종 수련활동을 프로그램화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좀 개념이 다른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